제가 2020년도에 입단을 해서 계속 B팀에서 훈련하고 경기 뛰고 계속 그래왔었는데 제가 이제 5년 차에 이렇게 데뷔를 할 수 있어서 그래도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제가 공격수로 들어갈 줄은 잘 몰랐고요. 어디를 보든 이제 최선을 다해서 할 생각으로 들어갔는데 감독님께서는 이제 제가 제공권이 있고 공중볼 싸움이나 이제 위에서 많이 뛰어주고 진혁이 형 생각도 많이 하고 이제 제가 이제 공격수를 보다가 수비수도 보고 해서 이제 그래도 그게 장점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뛸 수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. 이렇게 제가 늦게 데뷔한 만큼 운동장에서 더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는 선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이어 대구.